여러분 반갑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손탁이 말하기를 형식은 내용의 일종이고 내용은 형식의 한 측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의 바깥 형태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박에는 수박 알맹이가 있습니다. 수박에 호박 알맹이가 있을 수는 없죠. 그것을 바로 내용이라고 합니다. 수박의 형태가 있고 수박 안에는 수박 알맹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박에는 수박 알맹이가 있는 거고 호박에는 호박의 알맹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이 있으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저 내용은 무엇이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형식과 내용의 일체미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지 사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A 형식을 취하고 내용은 Z를 취하면은 그것은 사진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수잔 손탁이 한 말이 옳다고 보면 어떤 것도 형식과 내용은 형식과 내용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존재해야 되고 내용이 있으면 역시 형식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구사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은 형식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재주의, 내가 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찍는 거잖아요. 소재주의에 빠져가지고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100에 100살이면 비슷한 사진을 찍어옵니다. 거기서 우열을 가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오메가가 등장하는 시기에 오메가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버스에 한 40명이 탄다고 보면 40명이 똑같은 사진을 찍어오게 되겠죠. 거기에는 렌즈가 크면 클수록 오메가 사진을 더 크게 찍어올 수 있고 렌즈가 크면 클수록 오메가 사진을 더 크게 찍어올 수 있고 렌즈가 길면 길수록 예를 들어서 1000mm 렌즈는 이 36mm, 24mm의 필름 요즘 어쩌면 풀 프레임에는 1cm 정도의 해외 크기로 찍힙니다. 그게 2000mm가 되면 2cm, 3000mm가 되면 3cm 정도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00mm 정도가 돼야지 박력 있는 해가 찍히는 겁니다. 아래로 다 가리든지 밑에 오메가 떠 있는 상태에서 상하를 가릴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00mm로 해를 찍어야만이 그것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장비 자랑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찍으러 다니죠. 40명씩 뭐 100명씩 모여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는 사진 자랑하고 아마추어는 장비 자랑한다. 여러분, 프로들이 작업을 갈 때는 대단히 훌륭한 장비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가지고 있죠. 저도 35mm나 똑딱이에서부터 4호 카메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걸 쓰는 것이지 촬영 갈 때 그걸 다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저는 해외 촬영을 가면 대체로 카메라 한 대에 24-120mm라는 렌즈 하나를 들고 달랑 떠납니다. 보조 카메라 한 대 있어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카메라를 갈아 끼워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카메라가 결정이 나는 거죠. 모든 카메라를 다 들고 있거나 모든 카메라를 자기가 다 자유롭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그 카메라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뒤지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할 때 대체로 많은 분들이 사진 강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 때는 사진 강의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진 강의가 아니고 그것은 사진기 강의입니다. 내용이 어떠니 형식이 어떠니 이런 얘기보다 다 조리개가 어떠니 셧다 스피드가 어떠니 어떤 카메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렌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가지고는 좋은 사진을 찍는 데 일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진의 전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추구하는 사진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작가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정권의 편을 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이전 정권의 편을 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권은 좌파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좌파의 의식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는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다룰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의 사회 문제를 가지고 두 개의 세계가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런 건 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좌파적 시각을 가지거나 여러분이 우파적 시각을 가지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꼭 누가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시작했다고 보아지죠. 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현 정권의 입장이라면 일본을 욕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익이나 우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65년도에 상호 포괄적인 포상 문제를 해결했다. 국가 대 국가로서 결정한 문제다. 결정이 끝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끌고 와서 또 돈을 내라, 뭐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번 지나간 일은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파적 생각이고, 다른 한쪽 좌파적 생각은 무슨 소리냐, 너희가 전범적인 일을 했으니 그걸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결정난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 하나는 결정난 일이지만 그건 잘못된 결정이니까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좌파적 생각이라면 번복한 것이 옳다, 일본이 잘못했다, 아베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파적 생각이라면 아베의 잘못은 없다,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이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이렇게 관계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사진가는 어떤 편에서 찍어야 할까? 좌파적 생각에서 찍어야 할까? 우파적 생각에서 찍어야 할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것을 찍어라, 저것을 찍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구의 세계를 초월해서 좀 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찍을 것인가? 우파적 신념을 가지고 찍을 것인가?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 채널의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